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요. 운명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운명이라는 건데 뭐냐면 요건 올해라든가 이번 달 또는 오늘 이 시간 요렇게 보겠죠. 이렇게 네 가지 운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개인의 평생 사주죠. 요거 보는 거는 1세부터 60세까지 여기까지는 연월반이고요. 61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까지는 연일반을 보면 되고요. 요때는 요거는 개인의 사주죠. 개인의 사주. 개인의 사주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시반은 전법인데요. 요거는 물어본 사항에 대한 답이죠. 요거죠. 요거는 본인의 본명성을 보는 거고요. 본명성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요거는 연월반, 연일반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는 거고요. 개인의 요거는 뭘 보냐면 물어본 사항이 기준이 돼요. 물어본 사항의 구성이 기준이 되는 거죠. 돈을 물어봤다면 7. 그죠? 부동산을 물어봤다면 8. 그게 기준이, 본인의 본명성이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요것만 잘 이제 따지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항시 그렇게 질문을 좀 하시고 그러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이제 본인이 알고 싶은 게 점점 명확해지죠. 그 질문을 갖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어본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일시반 전법에 대해서 처음 이제 생소하시니까 요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우고요. 요걸 지우고.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보려면 일단 여기서 도사폰을 누르시고요. 구성폭을 그냥 누르세요. 구성폭을 누르면 연월 일시 오늘이 나와요. 거기서 일시를 누르세요. 위에서. 그러면 오늘 정미일, 임신일 정미시가 나오죠. 요게 오늘 지금 현재의 일시반이죠. 3 임신일에 5 정미시가 나왔어요. 오니까 안검살 없고 충미충 팥살 3 안검살 인신충 팥살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본인이 뭐 생각해도 좋고 그랬으니까 나는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건강이 건강이면 조금 다르고요. 일단 건강을 물어보셨죠. 자, 요 건강일 때는 건강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요? 아니 그게 내 몸이 아픈 거죠. 그죠? 내 몸이 아픈 거라. 그러면 내 몸은 이 구성에서는 내 몸은 어디예요? 요거는 본명성의 본자리죠. 내 본명성의 본자리가 내 몸이에요. 그럼 여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흑. 이흑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곤궁은 깨끗하죠. 그렇게 심하게 아프신 건 아니에요. 그죠? 곤궁은 깨끗해요. 안파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한 번 더 보죠. 일단 이걸로 보는 건데 깨끗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2를 한번 또 찾아보죠. 2를 또 찾아봤더니 여기 있죠. 그렇게 크게 많이 아프신 상태는 아니에요. 이걸로 보면 그죠?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서 9가 있죠. 그 다음에 2가 있어요. 그러면 뭐 2를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1은 안 하고 9가 있으니까 뭔가 좀 열이 난다든가 뭐 그런 상태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신 건 아니에요. 뭐 아주 크게 어디가 가거나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내 몸이 아픈 거는 내 본명성의 본자리를 보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건 첫 번째 물어보신 거고 두 번째 만약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뭐 구입하든지 아니면 뭐 판매하든지 이런 걸 물어봤을 수가 있죠. 그럼 부동산은 어디예요? 자리가? 예, 8이니까 일단 간궁을 먼저 보셔야죠. 간궁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저거 깨졌잖아요. 그죠? 간궁에, 그죠? 6파, 8파. 그죠? 그러면 큰 것도 깨졌고, 부동산도 깨졌고, 간궁도 파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간궁에 파파가 두 개 들어온 거죠. 그럼 부동산 관계가 이분이 물어본 시점에서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럼 파는 걸 물어봐도 아니고, 사는 걸 물어봐도 당신 손해보려면 사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뭐, 자, 돈을 물어봤다고 칠게요. 돈. 그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나?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일단 태궁을 봐야죠. 태궁을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오왕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다잖아요. 쉽지 않다. 그치? 쉽지 않다. 일단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아까 썼듯이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를 보고 그걸 이 판에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보는 거죠. 즉, 점은 이렇게 봐서 점은 꼭 그래서 뭐냐면 모든 점은요, 점은 언제 물어봤냐가 항상 중요하죠.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점이 되는 거죠. 시간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시간점을 볼 때는 거의 일과 실을 같이 놓고 보죠. 일시를 같이 놓고 봅니다. 왜냐,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뭐 육임도 그렇고, 뭐 육효도 그렇고, 모든 점은 전부 일시를 기준해서 보죠. 그러니까 똑같죠, 여기도. 여기도 일시를 기준해서 보고, 기문둔갑에서도 일시를 기준해서 보죠. 그 기문단시가 일시를 기준해서 보는 거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 결혼은 어떨까? 라고 물어봤다고 칠게요. 그죠? 내 앞으로 결혼이, 결혼 생활이든지 결혼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손궁. 손궁. 그렇죠. 네. 손궁 보니까 사하고 이가 있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되죠. 사를 또 한번 찾아봐야죠. 사를 찾아봤더니 건궁에 6에 있잖아요. 사는 또 건궁에 6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남자 만나서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에 대한 뭘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반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느냐 그것이죠. 물어본 사항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것이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결혼 관계는 괜찮고요. 또 그럼 이제 조금 더 가서 이번에는 좀 재미를 위해서 아 뭐 결혼해서 우리 궁합은 어떻게, 섹스 관계는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디예요? 섹스는 감궁이죠. 그러면 감궁을 한번 가서 보시죠. 감궁을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8하고 1이 붙어 있잖아요. 왜? 1은 섹스는 좋은 거죠. 1 자체는. 8은 변화잖아요. 변화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어디? 아,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거 보면 변화만 붙어 있으니까 변화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일을 또 찾아보니까 일은 진궁에 암하고 또 3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뭘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새로운 사람이잖아, 둘 다. 새로운 사람 또는 젊은 사람 이런 사람과 하는 거라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존에 있는 관계나 그런 건 괜찮을 테고 새로운 젊은 사람을 만나서 좀 어떻게 해볼라 그런다면 당신은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일시반 수업이 나가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렇게 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와도 그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저걸 물어보면 저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이 반이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치? 어떤 사항은 좋고 어떤 사항은 나쁜 거죠.